맙소. 오늘 무슨 방송이냐면 윽박이 IQ 테스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팬분들은 천천히 문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난이도는 여러분들 중으로 해주세요. 중. 갑자기 막 문제로 막 예를 들어서 오빠가 어디에 땅값이 올랐는데 그 무슨 땅이 뭘 했대더라, 그 무슨 땅에 투기를 한 정치인은, 이런 거 내면 강퇴시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팬분들? 일단 물건 꺼내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만드는 것도 간단해요. 여기 아스바를 미리 잘라왔는데 여기에다가 대충 간격 맞춰서 피스를 박아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레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피스를 박아주고 뒤집어. 뒤집은 다음에 요 바퀴 있죠? 요 바퀴, 요 큰 거. 이게 하우스 레일 만드는 전용 뭐 그런 바퀴래. 지금도 잘 움직이지만 더 잘 움직이거든요. 이 고무다라에 딱 박고,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면은 앞으로 가고 못 맞추면 뒤로 가고잖아요, 팬분들. 이거 타고 가다가 문제 못 맞추면 여기 빠지는 거예요. 근데 팬분들, 은근히 제가 잡지식이 많고요. 전문적으로 아는 건 없지만 은근히 알고 아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만들게요, 바로. 매끄러운 진행, 매끄러운 컨텐츠. 팬분들, 오늘 진짜 긴장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알았어, 바보들아? 오늘 드디어 내가 모자라다, 아보다 프레임 벗는 방송입니다. 프레임. 그게 무슨 프레임이냐? 프레임 스펠링돼 봐, 돌대가리야. 가볍게 무시해버리죠? 내가 프레임을 영어로 스펠링 쓸 줄 알았으면 방송 안 했죠. 내가 모르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알아야 됩니까? 완전 치사 빤스, 똥빤스네요. 똥 싸다가 똥 닦았는데 빤스 입어야 똥 묻으세요. 정말 치나 빤스네. 방금 그게 질문이었으면 너 한 칸 전쟁이지. 아, 스펠링은 빼. 아이, 와, 와. 내 팬들 웃기는 짬뽕이네, 니네 진짜. 내가 뭐 한다 그러면 더 빡세게 이러니까 콘텐츠를 짜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욕도 안 먹고. 좀만 응원해줄 생각을 해야지. 응원하는 사람 못 놓고. 야, 나 화나게 하지 마라. 지금 몸에서 열난다, 팬들아. 스펠링은 말을 안 들어. 잠깐만, 이거 왜 안 박혀? 야, 이거 왜 안 박혀? 5개 유크바. 이 정도면 그냥 네가 문제 아니냐. 아, 근데 또 비가 오냐. 아, X됐네. 비 오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넌센스 그냥 한두 개만 내주세요. 어떤 식으로 낼 건지. 저도 이거 받고 있을게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 아, 넌센스니까 만수르. 너니? 만수르. 최저임금입니다. 와, 대머리 아저씨가 총을 쐈는데 딱 한 발만 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조루라서. 두 발이 없어서. 두 발이. 와, 와, 어메이징. 남학생들이 잠을 자는 곳을 다섯 글자로. 곳을 다섯 글자. 남학생들이 잡아 잔다. 중고등학교. 고추 잠자리. 와, 고추 잠자리. 와, 와. 팬분들 무섭네요. 영빈과는 지금 몇 시 몇 분일까? 영빈과는 지금 몇 시 몇 분이냐고? 짜장면 시키신 분. 안 돼. 이런 거에 웃으면 아재 되는 거라 그래서. 아, 나 안 쓸 거예요, 이제. 윽박 IQ은? 아니, 진짜 팬분들 장난치는 게 아니고 저 진짜 한 세 자리 되지 않을까요? 진짜로? 아무리 못해도 내가 100이 되지 않을까? 야, 내가 무슨 겨우 돌고래를 이겨. 완성시켰고요. 이제 고무다라에다가 바퀴만 달아주면 이제 진짜 끝나는 건데, 최대한 널찍하게 일자로 박을게요. 자, 팬분들, 이제 이거를 뒤집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안 잡고
오케이, 팬분들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레일 컨텐츠. 문제를 못 맞출수록 한 칸씩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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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7칸. 맨 마지막에는 윽박이가 입수. 하지만 문제를 못 맞춰도 별풍선 101개를 쏴주시면 전진 한번 할 수 있다는 점. 시작하겠습니다. 자, 팬분들 첫 번째 문제 들어오세요. 첫 번째 문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 이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의 이름은? 와, 난이도가 너무 높다. 야, 일단 첫 번째 문제니까 한 칸 뒤로 갈게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두 번째. 우정의 금이 갈 수도 있지만 시가영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정답! 8월 10! 맞습니까? 맞아요. 정답! 왜냐면 우리 엄마랑 시가랑 생일이 똑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오시죠. OX 문제입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응원풍으로 사용하는 음악으로 전투삼과 질풍가도가 있습니다. 질풍가도의 원곡자는 하현우이다. 오! 질풍가도 만든 사람 하현우 씨 아닙니까? 한 박 뒤로 갈게요. 문제입니다. 만화 뽀로로에서 뽀로로 모자 색깔은? 노란색! 노는 게 제일 좋아. 어, 좋았어. 예. 인체에서 주름이 가장 많은 부위는 어디일까요? 정답! 불알! 불알 앞으로 가자. 왜 아닌데! 야, 니네가 불알 없는 거 아니야? 뒤로 갈게요. 아, 불알 아니야? Nope. 문제입니다. 프랑스 수도. 파리! 전진! 문제입니다. 낙타고관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 아, 지방이에요? 문제입니다. 호주 수도. 정답! 오스트레일리아! 너니? 네, 모르고요. 우리나라는 총 6개의 광역시가 있습니다. 6개 광역시를 말하시오. 울산 광역시! 인천 광역시! 포항 광... 어? 여주 광역시! 자, 뒤로 갈게요. 네. 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은? 한라산! 아, 지리산이라고요?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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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살려. 저 진짜 입수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아이디 없어짐님 별풍선 102개 감사합니다. 쉴드 파괴. 딱 10초만 세고 갈게요. 7, 5, 8, 7, 6, 5, 4, 3, 2, 쉴드 쉴드 쉴드. 아이디 없어짐님 별풍선 102개 감사합니다. 쉴드 파괴. 다시 하자. 야, 제대로 해서 내가 똑똑하다는 거 이제는 증명해볼게. 오늘 음악이 IQ 어디 생기네. 해리포터가 다니는 학교 이름은? 아, 뒤로 갈게요. 아, 씨. 석자는 몇 센치인가요?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캐나다 수도는? 메이플 스토리 개소야. 내가 캐나다 수도를 왜 알아야 돼? 야, 문제 똑바로 안 내냐 니네? 페루 수도. 야, 너 패버린 X야. 내가 페루 수도 어떻게 알아? 수도꼭지 다 잠가버려. 그래서 똥 못하게 한다. 문제입니다. 복무 신조. 이건 복무 신조. 우리의 교회 까먹었어 개. 문제입니다. 호주 수도는? 수도 문제 하지 말라고. 대한민국 4대 대통령은? 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고. 쉴드 5초 제발. 5, 4, 제발. 3, 2, 1. 쉴드 쉴드 쉴드.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피조님 별풍선 102개 감사합니다. 아이디 없어짐님 별풍선 102개 감사합니다. 쉴드 파괴. 춥다 추워. 진짜 긴장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알았어 바보들아. 아씨, 아 추워. 아 허리 돌박았어요 여러분들. 다음엔 내가 이깁니다. 진짜 다음에는 문제 제대로 준비해 주세요 팬분들.